문 너머에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생활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죠. 원래는 좌식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동화 말기 그리고 그 뒤에는 유진 남조 남북조 시기에 걸쳐서 시클로 통해서 호족에 이어서 의자가 중국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남송 시대는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입식 문화가 정착되면서 식사 문화 그리고 안방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사할 때는 우리는 책상하고 식탁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질 않고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슬리퍼로 갈아 신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중음식점에서도 신발을 벗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문화가 익숙한 한국에서는 낯선 풍경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구두리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에너지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구조인데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한반도에 존재해온 가옥 구조입니다. 남쪽에는 온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마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 온돌과 마루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어렸을 때부터 마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에 익숙하고요. 여전히 한국 문화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주거의 편리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입식 생활을, 한국 사람은 좌식 생활을 선호합니다. 문화,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